아,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. 이게 좋아요. 저 솔직히 이런 행사 같은 게 섭외를 잘 웬만하면 좀 정중하게 고사를 하는데, 왜냐면 좀 약간 어쨌든 형식 강연이고 막 이래가지고 좀 나쁘고요. 성격상에도 안 맞고 제가 누굴 가르치나 뭐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, 그래서 웬만하면 좀 고사를 드리는데, 저도 직업인이고 생활인이고 하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온 부분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페스티벌 자체가 나름 되게 좀 세련되고, 그건 진짜 이빨 소리가 아니라 이 슬로건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. 나는 우주 왕만지다라고 하는 것도 평소에 갖고 있는 좀 그런 정서랑 좀 약간 부합하는 것 같아요. 약간의 자주적이지만 또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거 자세가 좀 좋은 것 같아서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빅쿡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막 정의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자주 계신데,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쪽팔려 하지 않는 게 그나마 좀 제가 생각하는 정신에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, 자랑스러우면 되게 촌스러운 것 같아요. 나 B급이야 뭐, 나 병맛이야 뭐, 나 루저야 이렇게 막 하는 게 되게 촌스러운 것 같아요. 뭐 그냥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는 정도의 뭐 그런 상태가 B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. 또 오늘 공교롭게 이렇게 미세먼지 정도 높은 날에 나서 저는 좀 약간 성향 자체가 되게 의무라고 막 우울한, 일부러 자조적으로 빠져있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권위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해서 얘기가 되게 센 것 같은데, 아무튼 뭐 비교적 항상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고, 사실 요즘 조금 덜 자유롭거든요. 불과 2, 3년 전보다는 조금 더 어떤 문신의 폭이라고 해야 되나, 아무튼 뭐 지금까지 좀 되게 덜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아쉬운 거긴 한데,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. 지금 하나 얻으면 하나 잃고 하는 거. 계속 자유롭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좀 안 되는 게 조금 애석하네요. 짝사랑을 되게 많이 했는데, 짝사랑이건 진짜 뭐 진짜 서로 간에 사랑을 하는 사랑이건, 이런 사랑을 했던 매 순간이 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. 좀 되게 안 쉬고 많이 했거든요. 성공한 적 거의 없는데, 네, 요새 인기빨로 겨우 연애는 하고 있지만은, 그전에는 성공했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, 뭐 진짜 이런 연결이라고 하나요? 그 소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런 사랑을 했던 순간이 매 순간이 극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사랑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이게 뭐 크게 뭐 무방할 것 같아요. 나라도 나를 사랑하는 게 좀 제가 생각하는 제 마지막 끈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는 그래요. 저는 그것마저 놓치면 진짜 좀 완전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, 내가 아무리 좀 약간 잘 못 나가고 좀 남들이 나보고 못 났다 그러고 사회가 너무 힘들고 뭐 나를 슬프게 해도, 나라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뭐 나도 나를 싫어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, 나를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, 나는 우주 왕먼지다. 청춘 페스티벌 2015 자유먼지 시대 개막. 청춘 페스티벌 파이팅!